네, 이번 시간은 2022년 1회 수출환경 기사 상하수도 계획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1번. 하천 표류수 수온으로 할때 하천 기준 수량 뭐예요? 가수량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용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7년 1회의 기사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여러분, 그다음 22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진짜 사장된 문제인데 지금 나왔어요. 지금 펌프 흡입 구경 산정하는 식인데 이거 일단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기본은 제가 흡입 구경 구할 때 보면은 그냥 요거 Q는 AV로 구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원형 간의 직경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흡입 구경을 구하니까 우리 D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D의 제곱이 4Q파이V고 요 제곱을 없애면 요거 루트시우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보시면은 자, 요거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지금 4Q, Q인데 이때 나오는 토출량 단위가 큐브미터 퍼 미니트고요. 그 다음에 요 V는 지금 미터 퍼 세크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 단위 환산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필요할까요? 자, 미니트하고 여기 세크하고 1분이 60초잖아요. 그죠? 자, 요걸 집어넣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미니트 약분 되고 세크 약분 되고 그러면은 이제 미터 제곱이 남죠? 그죠? 그래서 루트 밖으로 나가면 미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펌프 구경이 밀리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미터도 또 우리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 루트 밖으로 1미터가 1000mm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 직경 단위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파이 4.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환산하는데 60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곱하기. 루트 안에 V분의 Q 단위는 미터 퍼 세크 큐브미터 퍼 미니트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1000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1000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바로 146. 정확하게는 한140 140 이제 뭐5.8 정도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146에 우리가 단위를 Q를 큐브미터 퍼 미니트, 여기 V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쓴다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 밀리미터 단위로 해서 D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는 봐주시고요. 계산하실 때 펌프 흡입 구경 계산할 때는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식 Q는 AV 가지고 여러분 구해주시면 돼요. 단위만 맞추시면 되는 거죠. 23번 문제 볼게요. 침전 효율 계산하는 거네요. 자, 우리가 보통 침전 효율이라고 하면 침전지에서 침전 효율은 표면 부하율 분의 침강 속도로 계산을 해요. 이때 침전 속도, 이게 침강 속도죠. 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유량 나와 있고, 그다음에 표면장 나와 있고요. 수심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거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0.15cm/s 침강 속도고요. 요거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Q퍼 A니까 우리 분모에 분모면은 분자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A 값이 표면적이 100큐빅미터. 그다음에 Q는요. 혹은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산기에 넣을 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그죠? 여기 단위 환산하기 위해서 A를 여기다 쓴 겁니다. 그다음에 Q 값은 유량이 3만 큐빅미터 퍼 데이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저기 큐빅미터 있고 여기는 미터 제곱 있으니까 미터 제곱 단위 환산해서 없애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센티미터 있고 여기 미터 있으니까 단위 환산 필요하겠죠. 1미터는 100센티미터. 그러면 센티미터 약분, 미터 약분. 자, 데이 있고 초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86,400초인 거 이용해서 또 단위 환산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 0.4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퍼센트라면 43.2%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분의 Q분의 VG로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이 생략된다고 본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안쪽에 있는 거 곱해서 어디로 가고 분 뭐로 가고 바깥쪽에 두 개 곱해서 분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Q 퍼 A분의 VG가 Q분의 VGA랑 같다는 게 요 범분수라고 하죠. 범분수 이용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